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디자인을 제작하겠습니다. 레이아웃에 따라 안내선을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해줍니다. 우선 딸기 모양을 그려서 패턴으로 등록을 할 텐데요. 엘리프트를 선택해서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윗선은 15, 하이트는 19mm를 입력해서 타원을 그린 후에 딸기의 과육 형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Add Anchor Point를 클릭해서 균일하게 고정점을 추가해 줍니다. Direct Selection Tool을 이용해서 하단 3개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Scale Tool을 이용해서 축소를 하겠습니다. Uniform 15%를 입력해서 축소해 주고요. Direct Selection Tool로 중간 두개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위로 이동해서 그림과 같이 모양을 변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위쪽의 오브젝트는 대칭형으로 만들 텐데요. 그림처럼 펜 툴로 닫힌 패스를 먼저 만들어 둡니다. 그런 다음 수직과 수평이 맞지 않을 때는요, 고정점을 Direct Selection Tool로 선택해서 Average를 사용해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축을 지정해서 대칭형을 만들겠습니다. Reflect Tool로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Alt를 눌러서 클릭하고요, 우선 버티컬로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수평축을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Reflect Tool로 허리전탈을 축으로 하여 카피를 누르면 그림처럼 오브젝트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Pathfinder에서 Unite를 클릭해서 합쳐주시고요. 색깔을 지정하겠습니다. 면 색깔을 제시된 컬러로 컬러 패널에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줄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아크 툴을 선택해서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으로 그림처럼 드래그해서 그립니다. 테두리 색상을 지정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와 끝 모양을 지정하겠습니다. 리피트 라운드 캡을 지정합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확장해 줍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패스의 일부 모양을 변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딸기 과육 부분을 위쪽의 형태와 맞물리도록 해서 면 분할을 해줄 텐데요. 그림과 같이 위쪽의 오브젝트를 참고해서 펜툴로 열린 패스를 그립니다. 그런 다음 과육 부분에 오브젝트와 함께 선택하고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 줍니다.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변환한 후에 상단에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삭제해 주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한 후에 제시된 색깔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딸기의 씨앗 모양을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0.8에 1.6을 입력해서 타원을 그립니다. 흰색의 오브젝트로 만들겠습니다.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로 하단 고정점을 클릭해서 뾰족하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중간에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위쪽으로 이동해서 씨앗 모양으로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드래그를 해도 되고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동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복사를 해줄 텐데요. 선택한 후에 Alt와 Shift를 누르고 드래그 하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동일한 간격으로 복사하기 위해서 Transform Again, Ctrl D를 눌러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 오브젝트를 Shift를 누르면서 선택하고요. Alt를 누르면서 아래쪽으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Ctrl D를 두번 누르고 그림처럼 배치하시고요. 불필요한 오브젝트는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고 정답 파일에 제시된 레이아웃대로 씨앗의 모양을 각각 이동해서 배치를 하면 딸기 형태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미리 완성해 놓은 오브젝트를 가지고 다음 명령을 연결하겠습니다. 완성된 딸기 형태를 선택하시고요. 회전을 해서 패턴으로 등록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35도를 입력해서 회전한 후에 에딧 메뉴에 디파인 패턴을 클릭하고요. 제시된 패턴의 이름대로 딸기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서치 패널에 등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딸기 잎과 꽃 모양을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11, 14mm를 입력해서 타원을 그려주십시오. 그런 다음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80%로 축소한 후에 위로 이동해서 잎의 모양을 만들어 주고요. 지그재그 형태로 변형하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이펙트를 적용하겠습니다. 이펙트의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의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에는 지그재그라고는 이펙트가 있습니다. 톱날 모양으로 변형하기에 적합한 이펙트입니다. 미리 보기 체크하시고요. 사이즈부터 순서대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0.5를 지정하시고, Absolute에 체크하고요. Segment는 11로, 모양은 코너를 지정하겠습니다. 물결, 문양 등을 지정할 때는 스무스를 지정하는 방법으로 변형하면 되겠습니다. OK를 눌러서 적용하고요. 실제 오브젝트로 편집하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Expand Appearance로 속성을 확정해 줍니다. 하단의 모양을 정리하기 위해서 펜툴을 이용해서 열림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연 색상은 없음을 지정하시고요. 오른쪽 패스를 좌우 대칭형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Reflect 툴로 Alt를 누르고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한 후에 Vertical Copy를 지정해서 똑같이 복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열림 패스를요. Ctrl Y를 누르고 Direct Selection 툴로 열린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의 패스에 조인을 이용해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을 해주면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로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Pathfinder에 Divide를 클릭해줍니다. 그런 다음 더블 클릭해서 경희 모드에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제거하고요.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한 후에 제시된 색상을 지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를 조정하고 회전해서 배치할 텐데요.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마이너스 75도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을 넣어주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클릭합니다. 유니폼 130%를 입력해서 카피를 해줍니다. 리플렉트 툴을 더블클릭해서 버티컬을 지정하고 뒤집어준 후에 왼쪽으로 이동해서 그림처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위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쿠툴을 이용해서 그림처럼 줄기의 모양을 그려볼 텐데요. 테두리색을 정하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3pt를 라운드 캡을 적용해서 끝 모양을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도 연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아크를 한꺼번에 선택하고요.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로 면으로 변환을 하고요.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합쳐줍니다. 그런 다음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뒤로 보내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꽃 모양을 만들 텐데요. 엘립스토를 사용해서 타원과 정원을 이용해서 꽃의 형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4에 5mm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흰색의 원을 배치합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를 맞춰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3.2mm의 정원을 그리고 제시된 색상을 연 색상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온라인 패널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먼저 지정해 줍니다. 흰색의 타원을 중앙의 정원의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회전하여 복사를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요. 정원의 센터에 마우스를 오버한 후에 Alt를 누르고 클릭하겠습니다. 72도 단위로 회전하여 복사하겠습니다. 카피를 눌러주시고요. Ctrl D를 눌러서 나머지 꽃잎의 형태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를 다시 한번 맞춰주겠습니다. 로테이트로 원의 센터가 표시가 되지 않을 때는요, 컨트롤 U를 누르셔서 스마트 가이드를 활성화해 놓은 상태로 제작하면 되겠습니다. 72도로 카피한 후에 컨트롤 D를 눌러서 나머지 꽃잎의 형태를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계속해서 정원 상단에 Alt와 Shift를 눌러서 그림처럼 정원을 그려줍니다. 제시된 면 컬러를 설정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가운데 정원의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45도 회전 복사하겠습니다. Ctrl D를 여러 번 눌러 그림처럼 꽃의 형태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입체 형태로 케이크 상자를 만들 텐데요.
렉탱글 툴로 도큐멘터리 클릭하겠습니다. 대화 상자에서 38, 42를 입력해서 제시된 명 칼라를 넣어주십니다. 완성할 때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입체형으로 기울이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쉬어 툴을 선택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앵글은 20을 지정하고요. 엑시스 축은 버티컬을 지정해서 그림처럼 기울이기를 실행합니다. 여기에 사각형을 오른쪽에 연결해서 그리겠습니다. 기울어진 평행사변형의 오른쪽 상단 고정점에 클릭해줍니다. 그런 다음 대화 상자에서 55에 41을 입력해서 그리면 클릭 지점에 정렬해서 오브젝트를 그릴 수 있습니다. 면색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셔틀을 사용해서 기울이기를 조정할 텐데요. 축을 지정하겠습니다. 셔틀을 선택하고 수직의 축에 Alt를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마이너스 13도를 입력하고 버티컬을 지정한 상태로 기울이기를 실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원근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오른쪽 상단의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 모브를 이용해서 이동하겠습니다. 모브 대화 상자는 셀렉션이나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빠르게 띄울 수 있습니다. 호리젠탈은 0.5를 지정하고요. 버티컬은 4를 지정해서 그림처럼 점의 위치를 이동해 줍니다. 자, 이제 펜 툴로 상자의 위쪽 부분을 그리도록 하겠는데요. 완성 형태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을 이용해서요. 상단에 사각형 부분을 그려줍니다. 위쪽에 그려지는 오브젝트에 의해서 가려지기 때문에 가려진 부분은 그림처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명 칼라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계속해서 손잡이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도 그림처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손잡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도큐멘터리 클릭해서 순서대로 21, 8.5, 6mm를 입력해서 배치를 하시고요. 자, 부분적으로 고정점을 변형하기 위해서 셀렉션 툴로 둥근 사각형을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오른쪽 3개의 고정점을 선택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한 후에 유니폼 90%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축소를 해줍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하고요. 완성할 때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쉬어트를 이용해서 그림처럼 기울이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겹친 부분을 뚫어주기 위해서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서 디자인을 정리합니다. 자, 왼쪽 오브젝트도 펜툴로 그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하단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칼라로 면 색상을 지정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11, 12mm를 입력해서 오른쪽으로 오브젝트를 배치하고요. 제시된 면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겹쳐진 부분의 오브젝트도 그림처럼 배치를 할 텐데요. 펜툴을 이용해서 그림처럼 그리시고요. 자,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오렌지를 이용해서 뒤로 보내시고요. 같이 뒤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림처럼 배치를 하고요. 왼쪽에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20에 15, 3mm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배치하시고요. 지정된 면 컬러를 넣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경위 모드로 들어가고요. 경위 모드로 변환을 하게 되면 나머지 오브젝트의 선택 없이 변환된 오브젝트만 편집이 용이합니다. 불필요한 고정점 4개를 선택하고요. 딜리트를 눌러 삭제해 줍니다. 열린 2개의 끝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J를 눌러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온라인 모드로 전환을 해 줍니다. 패키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브젝트가 맞물리는 부분이 정렬되지 않았을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점들이 교차되는 지점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에버리지를 사용해서 보스로 가로, 세로의 평균 지점에서 정렬되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브러쉬를 적용할 텐데요. 펜툴을 이용해서 열린 패스를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형태 참조해서 그릴 텐데요. 자, 불러들인 브러쉬의 끝모양을 참조해서 패스의 시작점을 설정해 줍니다. 자, 여기서 적용된 브러쉬는 오른쪽 끝이 뭉툭하게 굵음으로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지금 적용된 상태로 그려졌는데요. 일단 열린 패스를 그림처럼 그린 후에요. 브러쉬 패널로 가야겠죠? 브러쉬 패널 하단에 라이브러리를 부를 수 있는 브러쉬 라이브러리스를 클릭합니다. 아티스틱 언더바 잉크를 클릭하고요. 자, 추가 브러쉬를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브러쉬는 아래쪽에 있습니다. 파운튼 펜을 클릭해서 추가 브러쉬를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 스트로크의 두께는 이 포인트를 적용해서 이처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력 형태와 최대한 비슷하도록 패스가 그려진 후라도 패스의 점이랑 핸들을 조정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딸기 모양을 복사해서 변형할 텐데요. 셀렉션 툴로 딸기 형태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C를 누르고 복사하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런 다음 경위 모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때 선택의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Ctrl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더블 클릭해서 정리 모드로 변환한 후에 과일의 색상을 지정하시고요. 제시된 컬러로 바꿔주겠습니다. ESC를 누르고 원래 모드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그룹으로 지정된 딸기 모양을 선택하시고요. 스케일을 조정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70%를 입력해서 축소해 주신 후에 브러쉬보다 뒤쪽으로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정돈을 해줍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100도를 입력한 후에 카피를 눌러 회전된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해 줍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으로 옮기시고요. 스케일을 이용해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70%로 축소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Ctrl V를 누르고 좀 전에 복사해 놓은 딸기 형태를 붙여넣기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85%로 축소한 후에 로테이트를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60도로 지정하고요.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과육의 면을 선택한 후에 제시된 면 색상으로 지정한 후에 ESC를 눌러 변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를 맞춰주겠습니다. 자, 이제 배치가 완료됐고요. 케이크 상자에 글씨를 입력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선택하고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에리얼 볼드 12 포인트를 지정하고요. 케이크 부분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흰색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중앙에 정렬을 대기 위해서 패러그래프에서 라인 센터를 지정해 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8도를 입력해서 링처럼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문자를 Ctrl C, Ctrl V로 복사한 후에 폰트 크기는요. 17포인트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26도를 지정해서 그림처럼 왼쪽 상단에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제 왼쪽 면에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할 텐데요. 셀렉션 툴로 날개 꽃과 잎 모양을 다 선택하시고요. 쉬프트를 눌러서 제외할 오브젝트를 다시 한번 클릭하면 선택적 해제가 되겠습니다. Ctrl C를 누르고 복사하고요. Ctrl V로 붙여넣기를 한 후에 Ctrl G를 이용해서 그룹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클리핑 마스크 적용할 때 선택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룹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자, 스케일을 조정하기 위해서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하시고요. 140%를 지정하고요. 회전하겠습니다. 로테이트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70도로 회전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왼쪽에 배치하시고요. 평행사변형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하고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해서 딸기, 꽃, 그룹과 함께 선택한 후에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해 줍니다. 완성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다시 한번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가 적용된 후에는요,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들어가면 부분적인 편집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패키지 형태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병의 형태를 만들 텐데요. 라운드드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배치를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에 4개 고정점을 선택하고요. 패스를 축소합니다. 스캔 툴을 더블 클릭해서 95%를 적용해서 축소한 후에 제시된 면 컬러를 넣어주십니다. 위에 뚜껑 부분 만들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Alt를 누르면서 세로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제시대 크기대로 입력하시고요. 면색을 넣어줍니다. 계속해서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아래쪽에 높이가 다른 다운을 그려서 배치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렉탱글 툴로 나중에 그린 타운 형태 아래쪽에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32.5, 2.5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사각형을 배치해줍니다. 계속해서 렉탱글 툴을 클릭하고요. 타운의 중간에 Alt 누르고 클릭해서 37에 5.5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텐데요. 리니어 0도를 지정한 후에 왼쪽에 컬러 스톱은 K50을 중간에 비어있는 곳을 클릭해서 추가한 후에 흰색을 지정하시고요. 오른쪽에도 K50을 적용할 텐데요. 동일한 그라디언트가 적용될 때는요. 컬러 스톱을 선택하고 Alt를 누르고 드래그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그라디언트의 색상을 반복적으로 지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컬러 스톱의 위치는 80%를 지정을 해서 그림처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이 적용될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요. 렉탱글 툴로 Alt를 누르고 세로 안내선에 클릭해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48에 21mm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겹치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병의 하단 모양과 사각형이 겹친 부분을 남겨서 색상을 넣어줄 거고요. 또한 패턴을 적용할 텐데요. 자, 병 모양 하단을 선택하고요. Ctrl-C, Ctrl-F로 앞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위에 있는 사각형과 함께 Shift를 누르면서 선택하고요. Pathfinder의 Intersect를 이용해서 겹친 부분을 남겨줍니다. 여기에 제시된 면 컬러를 입력해 주시고요. 자, 이 면이 적용된 모양과 딸기 패턴이 적용된 오브젝트가 겹쳐지도록 다시 한번 Ctrl-C, Ctrl-F를 눌러서
앞에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면색상이 지정됐을 때 스와치에서 딸기 패턴을 클릭해서 면에 적용을 해줍니다. 등록된 원래 모양대로 크기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패턴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죠. 자, 패턴의 크기만을 조정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유니폼 30%를 지정하고요. 기본적으로 옵션에 오브젝트가 체크되어 있는데요. 체크 해제하시면 패턴스의 체크가 됩니다. 무늬만 조정할 것이므로 옵션에서 패턴스의 체크를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불투명도를 조정하기 위해서 트랜스퍼런시 또는 상단 컨트롤 패널의 오페시티를 60%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병 모양 앞쪽에 라벨 부분을 만들 텐데요. 사각형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20에 25mm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해주고요. 완성형 참조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Alt Shift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Alt를 눌러주면 대각 지점이 원의 센터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라벨 상단에 라벨의 글자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타이틀로 도큐멘터를 클릭하고요. 제시된 대로 타임즈 뉴 로만 레귤러 지정하시고요. 글자 색상을 지정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줍니다. 패러그래프에서 얼라인 레프트를 이용해서 왼쪽 정렬을 맞춰주시고요. 사각형 정원 글자를 선택해서 얼라인에서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자, 회전해서 복사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선택하고요. 사각형의 왼쪽 상단 고정점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줍니다. 대화 상자에 마이너스 10도를 지정하고요. 자, 이때 패턴을 적용한 후에는요, 옵션스에 패턴스에도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패턴이 적용 안된 오브젝트는 개의치 않으셔도 되고요. 반드시 오브젝트에는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해주고요. 제시된 색을 넣어준 후에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그림처럼 뒤쪽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상단에 크기가 다른 세 개의 오브젝트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셀렉션 툴을 이용해서 각각을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도 참조해서 복사하여 배치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묶인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펜툴을 이용해서 열림 패스를 그려 불규칙적인 점선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선 컬러를 지정하시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3PT를 적용하고 대시드라인에 체크한 후에 순서대로 7, 2, 1, 3을 입력해서 불규칙한 점선이 되도록 하고요. 이때 끝 모양은 버트캡을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D로 보내기를 해서 그림처럼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라벨 앞쪽 사각형을 선택한 후에 이펙트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에 드랍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반드시 프리뷰 미리 보기를 체크한 후에 자, XY 옵셋을 지정된 대로 1, 1, 1.5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인쇄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이 다 완료가 되면은요, 안내선 가리기를 하고, 컨트롤 0을 눌러서 화면에 가득 채워 보기를 한 후에, Save As로 저장 위치, 파일명, 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